때문에 어, 그래서 예. 좀 더 엘튼 선수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빠진 것 같은데 일부러? 이거 빠진 것 같은데? 길 막혔고 헤이커가 치는데요? 와와와 아니 와 이건 엘크 다 했다 야 이거 엘크 다 했어 야 엘크 진짜 잘한다 도시안 이거 지가 다 한 거야 지금 어 잘한다 진짜 형제들 부라친 게 아니었네 미드 3벤 이 시리즈도 코르키가 중요해지는 건가? 이 매치는 바로스 칼리의 루시안도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이제 바로스 칼리가 완성될 수도 있으니까 칼리 때문에 아까 한번 정말 좋은 픽이라 얘기해 주던 칼리 세나 노틸은 없으니까 줘도 된다는 마인드. 그리고 아지르가 없죠. 세나 탐에는 아지르가 파츠인데 아지르가 없죠. 그래서 비일지가 주는 거야. 아지르 없으니까 괜찮다는 마인드. 레나타 아니 캔치면은 안 나갈 이유 없네. 그렇지 이 시리즈 코르키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오 주는 건 상관없어? 팀원은 코르키 땡길만 하지 않나? 지속도 필요한데. 어 이거를 왜 넘겨주지? 그건가 본데. 뺏어오는 것보다 우리 조합이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뺏어왔어도 BLG는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왜냐면 팀원은 코르키가 급하거든. 산테 가져가면 우리 자크한다. 어 어쩔 산테가 더 좋음. 근데 천점인 자크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웨잉 맞네. 어 세주네. 아 저렇게 골라 헷갈리게. 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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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은데. 에고 역시 T1 형들이야. 마오카이 같은 수비적인 픽 하지 않지.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황. 우리가 먼저 게임한다. 일단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성이 풀린 형들이죠. 팀원 형들. 니달리는 어제 이겨서 다행인 것 같은데 난 아직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 이겨서 다행인 것 같은데. 수합을 좀 봐야겠네요. 에고가 수합의 장점이 좀 있는 픽이라. 3대 2로 이겼고 BLG는 3대 2로 이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G2가 3대 0으로 이기면서 어? 빈 달린다. 그런 거에 있어서 T1한테 더 좋게 빈 달린다. 자 그리고 어 빈이 좀 깊게 들어오는군요. 오늘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빈 달린다. 네, 이런 게 이제 베인 픽의 작동도 아따가워. 못 받아 먹으니까 때린다. 보냈을 때 베인은 텔이 없거든요. 오 먹을 수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네. 못 먹나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착잡한 상황이 됐는데요. 탑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먹자. 버텨보려고 하는 거고. 예. 어 뒤 친구 있죠. 뒤 친구 있죠. 약간 낚시죠 이거. 뒤 친구 있죠. 근데 대박이냐 하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 이게 막 엄청난 거냐 하면은 사실 좀 애매하긴 하네. 나쁘지 않은 판짜기 같은데 와 대박인 것까지 잘 모르겠고 근데 나쁘지 않은 판짜기인 것 같긴 해. 자기 캠퍼도 우리도 먹을 거 먹고 잔반도 좀 먹는 느낌이니까 라인이 당겨지고 있어요. 두 개 되기 때문에 좀 시간 소비도 하고 개인도 뒤늦게 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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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격추가 되네? 아니 왼손 형제 생각보다 진짜 무서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죠. 와 근데 이거는 전멸 쓰는 거 말고는 맞는 각이다. 암무빙 하면 스킬 맞는 각이고 이거는 셋업을 잘했다. 저거 보고 전멸 누르긴 좀 그렇잖아 그치? 동시에 탈리아가 뭐 던져주기 위한 그전에 딜경을 잘해가지고 각이 나왔네. 그 시너지가 무섭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일단 살짝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들어왔고요? 한번 해봐. 약간 걸리는 느낌. 어 전멸 없네? 캔치가 높으니네 이거 위험한데? 진짜 세게 들어옵니다. 켄치가 높을 어 아 어른데 죽은 것도 레나타가 죽었네. 아 에고 형도 이거 알고 왔는데 탈리아 로밍 때문에 이게 어어 어, 잠깐만 노플이야. 어? 아 돌멩이로 아니 몇 번을 튕기는 거야. 말씀하신 것처럼 세주 오는데 어 6레벨? 6레벨? 세주 오기 전에? 세주 오기 전에? 아 아 세주 근처에 있는데 이거 야, 저러면은 베인이 집타임 잡기 어렵긴 해. 그거 어떻게 굴릴 수 있지 않을까? 베인이 탭이 아니라 집타임 잡기가 좀 어렵거든. 저거 탑하면 맨날 저런다. 내가 슈브 쳐야 되는 탑이잖아. 슈브를 쳐야지 체력 교환 이득을 봐. 그러면 정글 맨날 반대야. 그 집에 가야 돼. 존나 꼴받아. 저런 사람 맨날 나와. 내가 탑하면 맨날 저래. 자, 온 선수 탑하면 자주 나와요, 저런 사람. 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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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멸 넘어서? 아, 너무 많이 붙였는데, 이거? 아. 아. 이 판은 좀.
심판 좀 어렵네. 치라는 걸 좀 커버 케어해주는 그런 움직임만 계속 나오지 않을까. 플래시는 있는데 돌멩이 살짝 잘못 갈린 것 같은데. 일단 아 라인 잘 넣었는데 이건 또 닫아먹겠네. 아, 이런가 이미 이데스가 죽은 순간 3데스가 찍힐 때 세주궁을 빼고 그냥 죽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멸 빠지고 죽어서 아, 원래 안 죽으면 좋지. 근데 이데스가 찍힌 순간 3데스를 찍으면 세주궁을 빼고 그냥 죽으면 나쁘지 않거든. 라인전이 길게 되면은 안 죽으면 제일 좋지만 티원팀에서는 되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잘 띄웠는데? 이거 어떻게 띄웠냐? 이걸 마무리를 와 이러면 정면 에이크를 결국 목걸이 던지고 지렸네. 아니 저게 어떻게 맞냐? 수비하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인 점을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탑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궁각 타고 데려나가면 포탑을 끌고 왔죠. 아 포탑을 이용한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추가 킬 나왔어. 그리고 지금 바텀 쪽에서 바텀 클린 다이브 나왔어. 미드가 제가 볼 때 해야 되는 역할이 딱 그거야. 이제 지금에 와서는 상대를 압박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저게 말린 탑이 많이 하는 플레이 있거든. 현실적으로 다른 게 더 어렵다. 나를 보게 만드는 거야. 나를 보게. 못 내려가게 하는 거야. 나한테 쓰게 만드는 거야. 나한테 누우면 안 돼. 누우면은 다 죽어. 누우면 다 죽어. 그러니까 영리한 탑들이 하는 플레이인데 누우면 다 죽고요. 적당히 나대면서 나한테 쓰게 만들어야 돼요. 턴을. 그래야 게임 확률이 올라가요. 저기서 누워버리면 다 죽어요 진짜. 망한 탑은 딱 그거야. 내가 죽더라도 상대 턴을 빼는 게 중요해. 물론 공짜로 죽으면 안 되고. 그래 이렇게 턴 빼면 된단 말이야. 수비적으로 하면 안 돼. 다 죽어 그러면. 다 죽어요. 자 계속 부킹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너까지 합류를 했고 오 이기네요 본. 와 씨 미친. 자비수로 봐라 오너가 있습니다. 이제 캐리어도 바라보고 있죠. 와 돌았다리. 결국에는 눕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누웠으면 같이 죽자는 얘기야. 3데스 오히려 좋아. 몸 던지면서 턴 빼.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좀 위태로워 보였는데. 아, 지금 턴 빼고 있죠. 움직여서 세주안이 먼저 플레이메이킹 피하고 아래로 선을 한번 그은 다음에 이 선 넘어오지 마. 그 상태에서 포킹이 연타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났습니다. 오졌다리. 진짜 탑으로 이동했습니다. 라인 상황에서 민초로 갑니다. 근데 빨리 못 잡으면 애들 다 오긴 하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접는 거 좋아. 접는 판단 좋아. 다 올라오는 중이나 위험했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만약에 내가 탑라인 하는데 다리우스가 400이고 내가 04형이야. 다리우스 내려가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씨발 막 배가 들이미는 거야. 새끼야 나한테 써. 조마조마하면서 나한테 유치왔어. 지금은 이제 BLG 입장에서 차라리 나 잡어.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면 안 좋은데 라고 느껴서 좀 급해지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스킬 없는데 이제 아이고 이건 좀 위험했다. 좋은 플레이로 따라가긴 했는데 불리하긴 하네요. 그래도 코르키 회복은 좀 한다.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빛은 보인다. 네 그런 것들이 부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돼 에고 에고 죽으면 안돼. 상공일이야 에고 에고 죽으면 안돼. 형제 안돼 에고 형제 죽으면 안돼. 아 개 존망게 방금 에고 물리기 전까지 제일 안 붙었거든. 봤어요? 에고 30이 딱 죽기 전에 미니언 먹기 전에 제일 안 붙었거든. 미니언 먹고 죽는 순간 150걸 붙은. 이게 개쓰레기 게임이야 이거. 봤어? 내가 봤다니까? 죽기 전에 잘 안 붙었어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게 탈리아와 코르키의 존재감 차가 날 텐데 자꾸 둘이 대면하고 있어. 1-3이 신지드랑 3-0이 다리우스 맞대고 있어. 나 실제 근데 그게 많이 이겨. 사실 요즘 롤 안 하지만 벵가드였나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디도스 때문에 그러고 아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이게 아이고 차이도 나고 차이를 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피? 회피기도? 아 플래시? 실컷 쓰면서 빠진 건 좋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주안의 궁극기가 헛되게 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려는데 지금 조심해야 돼. 다리우스가 합류해 있어요. 네. 베인 너무 잘 컸다 수업했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베인처럼 커버렸네. 용 스택이 빠르지 않아서 할만은 한 것 같은데 바론을 쟤네가 무조건 칠 듯? 자 그리고 바텀적으로 RG까지 재울 수 있는데요. 큰데요? 탈리아가 근처했습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 새끼 이거 너무 왜 받는다.
와우 나이스. 이걸 사네. 지금 BLG 분위기 좋지만 살짝 지금 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한두 개씩 생기는 중. 내 생각에 쟤네가 한번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적으로 그냥 간다고 쟤네가 좋은 게임이 아니라서. 오! 오 이런 거 이런 거 발언인데. 아 말씀드리는 순간 아 얘네가 발언은 발언이 급한 게임인데. 대박각을 만들어. 근데 이거 어떻게 잘한다. 이거 정글러가 없긴 없는데. 바론이 진짜 급한 게임인데. 나한테 유체가 없어 가지고 한타가 좀 약할 텐데. 예, 일단 뭐 어떻게 코르키가 한번 스틸 되나요? 아, 안 되겠다. 아, 잘한다. 얘네가 바론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임인데. 이러면은 얘네 실수가 안 나. 나는 BLG가 바론을 먹어야 되는 게임이야. 실수가 한번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러면은 실수가 나갈 확률이 너무 줄었는데요. 이게 오너 선수가 잡힌 게 이러면 얘는 심착하게 게임하겠네. 오히려 또 커즈 선수도 잘 알 것 같아요. 이런 구도에서 누군가는 시야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누군가가 여기 있긴 해야 돼. 이제 디에고 같은 경우에 사실 공급기라든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 스킬이 탑쪽과 미드를 같이 밀다가 탑쪽에 이제 인원이 배치되니까 어? 미드를 미는 거고 여기서 한번 별도를 어? 파견하긴 했는데 이게 베인을 어? 노래 기간 좀 오! 잘 끊었는데. 수도 있지만 한번 제우스가 뒤를 막고 넘길 수 있나요? 어. 아, 안 보여. 어딨어? 어, 성공? 아. 오, 잘 찼습니다. 잘 찼다. 당겨오고 근데 베인 아씨 안 보여. 아, 어디 갔어 이거? 아,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이거? 아 씨발 안 보여. 이 새끼 어디 갔어? 아, 개 같은 거. 그리고 거기다가 화염용에서 파편들 먹으면서 아까 그러고 셧다운 시키긴 했는데 시간이 좀 오래 끌렸어요. 그러면서 용이 넘어갑니다. 미드 밀리냐? 용 괜찮아. 미드가 밀리냐? 아. 또 뚫리고 있고요. 아, 이거 좀 아프네요. 아, 이러면 아프다. 많이 아프다.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국제대에서 나왔어요. 그랬죠. 이번에 베인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안 보여. 시행착오를 이게 거친 베인. 이게 상대 시야를 보면 자꾸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아, 씨. 어딨어? 어딨어? 이게 사실 베인 같은 픽을 하려고 했는데 이 씨야 안 보여. 어디 간 거야? 이게 게 맞아요. 여기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가 마치 귀신처럼 열받네 진짜. 빈 선수가 나는 산테야 궁 찍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못 찍을 뻔했어. 그냥 입장에서는 숨이 막히는 상황이고 포르케 포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알았네. 와드 막아서 와 도망쳐. 잡혔고. 이거 포커스가 너무 좋은데요 BLG. 제우스도 등으로만 피해 좀 어려울 정도의 딜을 고쳤습니다. 바론을 먹힌 순간 간 것 같아. 바론 먹히기 전에 3000에서 2000 차이였고 쟤네가 용이 느린 거라 할만했는데 바론이 먹히면서 난 다른 것보다 바론이 먹히면서 쟤네가 실수할 확률이 떨어지는 게 너무 너무 아픈 것 같아. 디테일 들어가고 슈퍼 발치 준비됐어요. 어? 슈발? 제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슈발? 어차피 너인 베인. 어 저기 안 맞네. 베인 없잖아. 자 페이커 드랍이라. 어 슈발. 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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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정골. 자 그 위에 전투력. 그 위에 전투력.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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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아 에이크. 트리플 킬을 꽂아버리는군요 에이크. 어 창 안 박혔죠? 박힌 줄 알았죠? 자 밑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천천히 적대적인 아래쪽 땅둥이 이거 미래궁이나 하루종일 가네. 핀이 들어가죠. 핀이 들어갑니다. 분열 뛰어났어 꼭 여기 저기 휘젓고 밀어내면서 T1을 우물에 가둬두던데요 BLG. 와 이제 사실 본진 안쪽도 안전한 와 강하다 BLG. GG BLG입니다. 미드가 안 말리고 출발하면 좋았지. 말린 거 중엔 잘하긴 했어. 근데 안 말리고 출발하는 게 좋았지. 그러니까 3대스 시점에서는 3대스 중엔 제일 잘했어. 거기서 수비적으로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거든. 어 베인 딜 왜 이렇게 높냐? 탑 그것 때문에 그런가? 원래 이런 게임 베인 딜량 낮게 나오고 끝나는데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미드 픽을 바꾸고 싶으면 바스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탈리아를 빨리 가져오네. 오 어 근데 이러면 상대 탱커 골랐을 때 좀 숨 막힐 수도 있지 않나? 3이 켄치가 확정이니까 3에 산테 나갈 수도 있겠는데? 얘네가 3에 산테를 가져가냐 마냐의 문제일 듯? 그래 얘네 산테 이거 나가면은 잡을 딜 없으니까 각을 볼 거란 말이야. 이제 미드가 할 게 있으면 이게 좋아 얘네. 4-5에 할 게 있으면. 근데 베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서포터 켄치가 못 나가잖아. 여기서 이제 가부기 걸리는 거지. 켄치 나가면은 베인 못 나가고 베인 나가면 켄치 못 나오고. 왜냐면 여기서 미드 벤을 잘 쓰면
일단은 나쁘지 않은데 나이트가 여기서 여유가 얼마나 있냐가 문제겠네. 그러니까 미드맨을 잘 써야 돼 T1이. 이거 지금까지는 1, 2, 3이 BLG 같은 좋은 편이라. 근데 BLG도 배를 짠 게 지금 미드가 내려갔을 때 뱀픽이 많이 망가질 수 있거든. 그거를 알고 얘네가 배를 짠 거기 때문에 미드맨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 잘 된 것처럼 보여도 쟤네 입장에서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베인 본인들이 베인 잡을 조합을 할 게 아니라면은 그게 무난하긴 하겠지. 베인까지 무난하다. 데미지 나와야 돼. 신짜오 나가야겠는데. 신짜오 빨리 그냥 가져가는 게 어때? 신짜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짜오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미드가 난 너무 궁금해. 얘네가 지금 모든 걸 배를 짠 배경이 이 1, 2, 3, 4가 잘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미드가 쬐기 때문이거든. 모자력 많이 해줬었는데. 얘네가 주도권 좀 내줬네. 일반적인 정글이 나와. 아, 산테 밸류가 좀 높긴 한데. 약간 팀원 불리해지면 안 되겠다. 데미지 총량이 시작부터 딸리는 건 아닌데 골드에서 밀리면은 체감이 크게 될 듯. 특히 짜오가 말리면은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산테 대 짜오는 산테가 짜오를 잡는 구도라서 아 이거 일단 불리해지면 안 될 듯. 근데 여기도 자크가 밸류 값이 나쁘진 않아. 산테를 배제하고 보면은 긍정회로를 그리면 자크가 이제 들어갈 때 저지력이 별로 없긴 하거든. 아니다 저지력이 아예 없긴 않네 근데. 아 모르겠다? 저쪽이 좀 밸런스가 좋긴 하네. 저쪽이 받아치기도 나쁘지 않다. 레나타 Q랑 궁이랑 폭탄목걸이랑 코르치 발콜 이런 게 원숭이 이어본도 좀 그렇고 아 이게 좀 불리해지면 안 되겠는데? 쟤네가 받아치기가 안 되는 게 아니네. 아, 왜냐면 얘네가 미드를 끝까지 내려가지고 완전 쬐단 말이야. 그래서 뱀픽 이득을 본 거라. 오공도 이게 같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너가 그냥 먼저 저렇게 바위게 먹고 빠질 수만 있으면 기분 나쁠 거 없죠. 한 템포 빠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살짝 돌아가 있습니다. 오공 뒷부 그냥 귀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 바위게인 줄 아는데 오 좋아요. 아래 무빙 나이스. 왼쪽 바위게 아래쪽 바위게 다 먹은 건 꽤나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바위게도 먹고 이제 상대방 정글에 핑크를 넣어줍니다. 짜오. 짜오 형. 짜오 형. 말이죠. 예. 짜오 형. 빡띵교 걸 타이밍에 커버 좋아요. 오공과 짜오. 갱킹이 조트인 놈들. 잘 크는 놈이 이긴다. 딜교. 딜교. 질러만 보는 거예요. 정치적 갱킹. 신선수도 이제 기분 안 좋을 수 있어. 메모장에 미드 한번 들린 적어주고. 오! 아직까지는 주도권 유지 잘하고 있어. 승리 플랜대로 가고 있음. 페이커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페이커 선수 되나요 이거? 되나? 오 되겠는데요? 아니 오! 오! 그래도 교환 나면은 나쁘지 않아요? 코르키 못 오죠? 코르키 못 오죠? 오! 땄죠? 지각 변동 너무 좋았죠. 와 다행이다 진짜. 깔끔하게 킬 나올 뻔했네. 이게 번쩍번쩍이었지 바텀 킬이. BLG 입장에서는 계속 이득만 보고 싶었을 텐데 되게 뼈 아픈 상황인 것 같아. 번쩍번쩍. 그만큼 이제 바텀 지역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러니까 탈리아가 안 내려왔으면 얘도 뒷짐지고 잡았을 텐데 내려온다 쿨 나오니까 급해가지고 번쩍번쩍해서 다시 죽었네. 페이커 선수 활약 때문에 여기서 콜이 나와가지고 왼손 형제가 형제 종미드가 무려 내려가는 것 같아 이러니까 뭐?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래가지고 W? 와 W 타이밍 지렸는데? 근데 타워 탱이 좋아요. 자크가 잘 막아주고 있죠? 와 근데 저 체력으로 씨벌 저 체력으로 미친 몇 번 지는 건데. 아 이거는 산테의 빛과 어둠이야. 산테이기 때문에 다이브각이 나온 거야. 산테가 라인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걸 산테에 너무 비난하면 애가 조금 억울할 수 있다. 산테 약간 변호해주자면 산테이기 때문에 다이브가 나온 거야. 근데 산테라서 데려간 거야. 사실 이제 3조 그러니까 반만 억울해 산테는. 너무 뭐라 하면 반만 억울해.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이번으로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팀원이 골드를 좀 리드하고 있습니다. 세 방향이 있는데요. 포위 선멸진? 포위 선멸진? 악수? 악수! 아 6렙을 찍혔네. 골드는 비슷한데 주도권을 쥐고 있긴 하거든. 지금은 약간 주도권을 가지고 약간 볼 점유율 아직까지는 슈팅까지는 많이 안 나왔고 볼 점유율은 좋은 상태? 좋아 슈팅 한번 좋아요. 선택을 안 했고 전력으로 빠졌습니다. 아, 슈팅 한번 좋습니다. 미드 비었죠? 먼저 밀어버리면
일단 전력 먹긴 먹었는데 미드 피었죠? 좀 기분 많이 오 미드 피었죠? 많이 안 좋겠죠? 오 에크 위험하죠? 에크 쪽 에크 쪽 오 볼 점유율이 지금 빛을 받았나요? 아아 잠깐만 이게 설마 아니 역으로 가는 거 아니겠죠? 에 보험 없습니다 다 위로 밀렸어요 애들 아 볼 점유율 좋아요 지금 지금 골 한두 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 지금 템포 올렸죠? 주도권 좋아요. 단순히 그냥 뭐 드래곤 전력 하지만 상대 한 방이기 때문에 상대 딸깍 헤딩으로 골 됩니다. 얘네들 키가 큰 애들이에요. 얘네들 센터링 한 번에 딸깍 한 번으로 된 애들이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세계 무대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좀 궁금했는데 고르키 고르키 야 고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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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고르키 마지막 장방이 어 부시 너무 열받지만 오! 아 나이스! 클린샷 들어갔고요 이거 노폴이죠? 아 주도권 볼점유율 빛을 발휘합니다 지금 좋아요 안 불리해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리그 오브 레전드 우리가 주도권 주고 우리가 잘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 계속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팀 단위에 승박해 땄습니다 아! 캐리아 선수 아무리 때려도 사실 저게 안 맞아? 아 저만 괜히 걱정했군요 상관이 없었군요 지금요 다행히 잘했을 뭐 캐리아 선수 든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언급 주셨고 바탕으로 해서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 한번 막아줬고요 캐리아가 일단 한 번. 아직도 시야가 좋아요 다 보고 있어요 이쪽에서 BLG가 뒤로 안무빙? 그리고 달려듭니다 짜오 오 레나타 궁 좀 매섭긴 한데 오공 빠지고 아 저게 아무도 안 죽네 예민병 자크 왔는데 이거 밀자 아니고요. 네. 한번 뒤로 쭉 밀려났기 때문에 T1이 미드 아 좋아요 가잖아요 이렇게도 볼 점유율 8대2입니다 지금 공을 못 잡고 있어요 이번 용을 먹으면은 좀 결정적이긴 할 듯 아무래도 이 특급 폭탄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떤 생각을 하나요? 굉장히 제우스가 와 있고 먹어야 되는데 와 있습니다만 천천히 주면 안 돼. 탈리아 궁이랑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발키리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두고 떼 쓰다가 죽었죠. 쓸 수밖에 없는 걸 만들었는데 안 쓰다가 죽었죠. 이거 끝났죠 이러면. 아 너무 뗐었죠 띵구 선수. 아니 쓰라고 협박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용은 뺏겼지만 결정적이네. 아 아름다운 주도권 롤. 상대는 게임을 못 해봤죠. 견제를 위해서 같이 붙고 있어요. BLG도. 하지만 이 지역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BLG가 뚫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 위치인데요. 쉽게 뽑았죠. 라이트 선수 여기가 되게 무거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에 제우스가 있고요. 탈리아가 다시 한번 줄을 긋습니다. 발코 언제 쓰나요? 그냥 막 돌렸고 자크 들어갑니다 발 이렇게 한번 흘렸죠 이미 오공이 나름 오공 쪽이 포커스 나름 매섭게 들어오긴 했는데 돈 차이 어쩔 거야 니네들 돈 차이 어떻게 할 건데 템 차이 어쩔 템 차이 뒤에는 좀 그리고 내려갑니다 캐리아가 그리고 페이커가 뒤에서 등장 페이커 결국 오늘 잡아냅니다 뭐라 제우스가 결국 나이트를 타겟합니다 기초로 빨리 방금 나름 잘하긴 했다 빌기라 조합 파워가 나오나 싶었지만 예, 8000 차이도 이기는 조합이면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T1이 확실히 힘을 보여주고 있는 T1이 이제는 발언을 치고 있습니다 자 제우스와 캐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빌지인데 근데 이제 그냥 뭐 탐켄치가 마지막한데 멀쩡하죠? 맞고 이래 혼자 치고 있는데 바로 체계 벌써 7천대 탐켄치 뒤에 드랍됐어요 켄치 레아타 궁이나 원숭이 궁 잠깐만 좀 잘 들어가겠거든? 자 레아타나 원숭이 궁이 좀 잘 들어가긴 했다 다음은요 하지만 원숭이가 아 돈 차이야 아니 이게 이게 하나씩 남어 애들이 바로 안 죽어. BLG도 세나 잡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자 구속 완전 나이트 되겠습니다. 뒤쪽 기다리고 있는 캐리어 선수 우너 선수 결국 이 포기만. 느긋하다 느긋해. 그 BLG에서 그 치감을 안 산 게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 아 세나 신자우 펜치 치감을 왜 한가? 우리 팀 뭐야? 이런 상황이거든요.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데 그래서 그걸 안 가니까 자크도 막 갈 사람이 없긴 하네 조합이 적대적 기술 살포하면서 상대 밀어내지만 자크가 대한시간대 마무리가 자크 안 죽어 젤리 짜오 데스한테 한번 더 점프해도 됩니다 패시브 있습니다 야 또 들어가면 되죠 또 아 좋아요 안전하게 안 죽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어차피 너네가 수비해야 돼 교환해줄 수 없음 안 죽으면 이긴다는 마인드 3키고
일단 진영은 갈렸고 젤리 젤리 들어가고요. 야, 오너는 장 뒤로 제우스가 아직까지 날. 와, 젤리 저거 안 죽네.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구마윤 씨가 컨디션이 너무 프리한데요. 계속 치죠. 뒤쪽에 나이트가 치고 있습니다. 이미 넥서스 열었습니다. 넥서스. 아, 좋아요. 아름다운 디스이즈 LCK. 주도권을 내줘? 우리만 게임할 거야. 물론 조금 쫄리긴 했지만 아주 완벽한 경기였다. 그러게, 진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일단 BLG도 주도권을 내주면 좆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직 뱀픽상 주도권 잡는 건 레드가 편하긴 하거든. 후픽할 수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MSI 메타가 대놓고 풀릴 수밖에 없는 개사기 픽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우엔 블러가 좋은데 지금 뭐 완전 그런 메타는 아니다 보니까. 양 팀이 모두 공격적인 플레이를 자크랑 산트랑 둘이 진짜 오지게 비볐나 보네. 맞습니다. 힘싸고 어쩌고 좀 심해. 칼리아 가져갑니까? 이쪽 대로 너무 성장기 대치 높은 픽들만 구성을 한 거라. 아, 역시 여기서 세나가 나오면 또 코르키 각이 잡히는데. 그래서 일단 세나를 올려놨는데 이건 같이 갑니다. 이러면 또 미드가 데미지 나오긴 해야 돼. 느낌이 나오는 건지 궁금한데. 오, 놀래라. 형제, 엘크의 루시안이 나와버렸어. LPL을 말 그대로 폭격해버린 루시안이 나와버렸다고 형제. 특패. 저기서 데미지를 채운다. 특패 데미지라는 게 확실하게 잡히기가 좀 어렵긴 한데. 특패 탑이겠죠. 미드로 가면 AP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빵딜 되잖아. 이러면 르블랑도 빌드업 되네. 잭스 산테. 잭스, 마오카이, 탈리아로 템포 잡고 나머지가 살짝 붙는. 베이가가 많이 보이고 있거든. 베이가? 베이가가 루시안 억제할 수 있고 탈리아 억제할 수 있는데 마오카이한테 좀 약할 것 같다. 그랬군요. 마오카이랑 나미한테 좀 약할지도. 베이가처럼 저렇게 중거리를 휘잡는 챔피언들은 장거리에 약하거든. 마오카이궁이나 나미 헤일 이런 거에 좀 약한 모습이 나오긴 해. 나보다 팔기네한테는 내성이 아예 없긴 하거든. 나도 이거는 뭐 어떨 것 같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네. 아주 좋은 타이밍 등장했습니다. 아, 탑쪽으로 이제 엘크와 온이 올라왔습니다. 엘크의 루시안. 처음에 빈이고요. 유나미 쪽이 엘크의 루시안이 상대 챔피언들의 시체로 성벽을 쌓았다면서요. 그 타이밍을 지우고 선수가 지금 정글링이 좀 붕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해요. 먹으러 가요? 아직 안 갔는데. 갔겠지 하고 들어오는 건데 안 갔죠? 일단 반격으로 한 턴 시간 이거 따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데 이러면 리신 시간 좀 많이 끌린다. 뭔가 이러다 먹고 이거 죽이면? 이거 죽이면 응진 가능? 물약을 사서 왔어요. 아, 다시 한번 바텀 중에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못 잡으면 아, 소싸움에서 좀 손해보는 느낌인데. 많이 언급을 주셨습니다. 여기 캐리아가 있어요. 3레벨 캔치 버티나요? 아, 4명이 붙어있는데 지금 비는 아래쪽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캐리아는 결국 여기서 보입니다. 핑퐁 안 됐어. 아, 캐리아 버텼어요. 레드 때문인가? 핑퐁 안 됐네. 그리고 여기는 구도에서 완전 초대박. 마오카이가 레드의 어그로가 유지됐나? W로 핑퐁 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 계산선을 뽑아볼 때 방금 혹시 뭐 끊기거나 엘크가 미드에 왔어. 엘크의 루시안은 상대 팀이 가져가야 되면 상대팀 감독이 욕을 먹는 픽이에요. 여기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 엘크와 신. 켄치? 켄치? 어? 세나를 잡아? 되나? 한 방에? 한 방에 돼. 우와. 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뒤쪽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리신이 합류하긴 했습니다만 오르가 다른 팀이라면 들어가서 이득을 보기에는 인원수 차이가 나죠. 우와. 계속해서 바라보면 아, 쫓아가고 있는 팀원인데 이것이 엘크의 루시안. 같이 믿고 가는 거고 베이가 궁 있는 베이가? 궁 있는 베이가? 면잠수 이벤트 오라이즌 마오카이? 세날 못했고요. 그리고 지각변동 사거리 때문에 이게 떼기 힘들죠. 이게 엘크의 루시안 미친 딜계산. 나쁘지 않은데 아쉽다. 대박 낼 수 있었는데. 나머지 인원들의 시포탑을 다시 한번 얘네 텔 없나요? 텔 없네요. 불가분 뛰어나긴 했습니다. 오늘 결국 깨나버립니다. 아, 원 플러스 원. 하지만 형제들, 엘크의 루시안이 10인이라는 소식이야. 긴장했거나 놓으면 안 됩니다. 그만해. 아니 근데 진짜 개잘한데 진짜. 진짜 장난 아니래요. 빈 선수가 좀 잘 크고 있다는 게 좀 걱정되고요. 그래도 일단 이런 거 약하다는 거죠. 베베이가가 자기보다 팔 긴 거. 지각변동으로 전멸로 어떻게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장거리 약해. 장거리 중장거리 특화된 챔피언은 저런 초장거리에 약해요. 저 딱 궁을 쓴 순간 모든 심리전이 쟤네가 너무 유리해. 베이가가 저런 거에 취약하다고. 야! 나 깜짝 놀란 거 있어. 엘크의 루시안도 여졌지만 빈의 첵스예요. 네, 첵스를 좀 하나?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엘크의 루시안이 정말 소문대로라면은 무섭긴 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공턴이 좀 세긴 하거든요. 마오카이고 나미궁 딱 할 때 그 공턴 때가 좀 루시안이 날뛰기 좋아서 좀 무섭긴 해요. 네, 드래곤 슬레이어로서 지금. 하지만 엘크의 루시안이 정말 소문대로일까요? 오. 라인데 그래도 그는 놈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인원을 썼으니까 여기를 밀었을 때 BLG도 미드는 밀렸네. 이러면 거의 이후 대처를 잘해야 전력 먹히니까. 아 얘네 미드 밀려고 바텀 내줍니다. 오오 루시안 오 여기까지 잘 잘이에요. 잘 살짝 아쉬웠어요. 살짝 아쉬웠죠. 살리아가 뛰어서 킬링해야 생각입니다. 어 리신 리신 살려줘잉. 이거 어차피 미드 밀리는 건데 얘네 공턴이 진짜 세긴 세다. 그 한방 공턴 개초딩 공턴 지원도 그거를 생각해서 바텀으로 가면서 이제 타워를 잘 깨긴 했지만 미드도 선푸시하고 잭스도 탈리아도 지금 보면 라인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루시안? 예. 사실 루시안 잡기는 쉽지 않은 거. 세나 세나. 오! 오! 어 저거 스턴 안 걸렸네? 좁은 실각으로 일단 나왔네. 어, 어, 어. 페이커가 걸었을 때 루시안이 퍼졌고. 근데 이 동안 우리 턴이 있나요? 화이트 되게 강한데요. 씨발 지네만 깨네. 유희왕이냐? 왜 너만 전개해? T1은 어렵다.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T1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나미궁 루시안궁 없어요. 마오궁은 있습니다. 이번 용에서 뭔가 용을 네! 인재 삼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탑라인 박혀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 번. 그러니까 BLG도 이전에 탑 쪽에서 아 시까비. 네. 그럼 아 저거 틀딱 게이머들이 배가 꿀 빨아가지고 즉파스턴 아니잖아 이제. 오오오오오. 아. 피니얼 마수. 일단 거리 벌리면서 대자일 마수 턴을 잘 흘렸죠. 좋은데? 궁극기를 뽑았는데. 좋은데? 다음은요. 싸게 뺐습니다 일단. 그쵸? 물론 일반 스킬로 궁 뺐는데? 좋은데? 궁도 돌아오니까 아마 그걸 노리고 오래 시간을 끄는 걸 거예요. 어 이거 어 몰라요 이거 몰라요. 구도 좋아요. 어 모릅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조금씩 희망이 생겨요. 티원도 이제 먼저 용 들어가. 근데 나 나미궁 루시안궁 들어와. 얘네 지금 나미궁 루시안궁 보고 있어. 은신으로 내본 쪽에 결단을 먼저 내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 티원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겠죠. 어. 어두운 상황인데 이런 얘기. 오오오오오. 정 없는데. 아아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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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카. 티피가 뻥카요. 안 오는 거예요. 뻥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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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탄밀고. 예, 티피 안 오는 겁니다. 티피나 더 키우자. 일단 티원도 나름 합리적인 판단을 했네요. 자 그 상황. 어? 뒤로 가는데? 빈도 돌아가는데 빈도 돌아갑니다. 빈이 뒤로 가요. 뒤로 가요. 어? 어? 자 콜카를 던지고 일단 뒤쪽 이동했습니다. 뒤쪽 오너대기. 그러니까 세이브하기 위해서 어 역으로? 이쿠? 잡을팀 나오나요? 잡을 수 있나요? 아 저게? 염의 흐름이다. 실제 무력 있고 다시 한번 뒤로 다시 한번 뒤로. 어 프로는 궁극기를 아슬아슬하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부시에 잘 숨긴 했는데 어 지갑변도 안 들어갔죠. 호흡 잘 안 맞았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모릅니다. 아 까비 너무 아쉽다. 근데 재밌다. 아 MSI 왜 이렇게 재밌지? 존나 재밌네. 근데 엘크 루시안 왜 이렇게 안 나대지? 아 좀 나대다가 죽을 만도 한데 안 나대네. 한 번쯤 까치다가 죽을 때 됐는데 루시안 특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엘크 선수가 이거 빠뜨린 것 같은데 입으로? 이거 빠뜨린 것 같은데? 길 막혔고 헤일도 맞추는데요? 와 이건 엘크 다 했다. 야 이거 엘크 다 했어. 야 엘크 진짜 잘한다 루시안. 이거 지가 다 한 거야 지금. 야 존나 잘하네. 자 엘크 위치 한번 잡아놨습니다만 일단 뒤쪽 다시 한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페이커도 와 존나 잘한다. 이거 일부러 쏴서 땡기고 마오카이 궁 쓴 거야. 아 왜냐면 루시안이 노플이라 도발이 걸릴만 했거든. 이 새끼 풀도 없는데 깝쳐? 해가지고 약간 발끈했는데 마오카이 궁이 오고 있었어. 어 잘한다 진짜. 형제들 부닥친 게 아니었네. 여기서 도발한 다음에 빨아들이고 와 길 담아가지고 그 위치에 헤일을 깔아요. 광역이 덮였을 때
T1이 아무리 탐켄스 같은 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이브가 불가능합니다.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지졌다 이거 진짜. 오! 아 근데 걸렸다.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되나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나 바론이 너무 느린 조합이라.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특패 정도가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베이가 세다라서. 근데 루시안 뭐 됐어 넘어질 때. 지금 한번 넘어질 때 됐어. 루시안 입장에서 변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루시안 넘어오기 전에 죽나? 어 베이가 노플인데? 플래시가 좋았는데. 베이가 노플인데? 어 오. 근데 노 오 잠깐 딜이 왜 이래? 잠깐만 어 차줘 이쿠. 번원에 줘야 되는데 어디까 좋아요? 아. 안 심심하냐 루시안. 솔직히 저 루시안을 갖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국가 권력도 총 쏘는데 저거 참어? 힘들었어요. 아 내일 그 루시안 잘한다 진짜로. 오, 와 데미 진짜 국가 권력급이야. 이게 다르다는 거군요. 어 잭스? 그래서 타격감이 다르고. 뒤와요. 아이고야 와. 와 빈의 잭스와 엘크의 루시안 소문대로의 경기력이다. 자 지금까지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의 경기력과 엘크의 루시안, 빈의 잭스까지 전부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 아까비 너희가 옳았다. 너희들 경기를 괜히 본 게 아니구나. 역시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계속 사이드 관리를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 루시안 지금 마지막 게임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다. 아 무너지고 있거든요. 아 이거 젠테전은 포르키 BLG가 이 TB전은 더 강화하면서 계속된 불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리는 게 완전히 달라. 만 없다. 엘크가 만 없다. 만 없다. 아 에 없는 카드 만들어. 카드 만들어. 아그로 까노 뽑아야 돼. 아 근데 들어왔죠. 이분을 했는데 마우스 엘크 죽었네. 레드였구나. 아이고 엘크 죽나요? 아 왜 또 이렇게 죽어. 맞대가렵게 더블 리프트처럼 죽어. 아 기회인가요? 아니다. 더블 리프트는 위대한 선수예요. 존중받아 마땅한 선수입니다. 아 일단 잠시 자숙 좀 할게요. 힘을 풀까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저는 바오 아 바론 버프도 3800 이상 굴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영혼도 견제 안되고 어어 이런거 아 아 너무 뭔가 아쉽습니다. 아 루시안 어 좀 더 맛있게 죽어주면 안될까요? 아, 이 친구 좀 철벽이네. 아. 아니, 루시안이 박을 때가 됐는데 잘 안 박아 주네 이게. 아, 진짜 엘크 루시안이 진짜 잘한다. 이렇게 쌍둥이가 날아갔고요. 지원을 아, 미드에서 핸들링한 장면이 또라이였어. 와. PLG입니다.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어. 베이가도 주도권이 있었으면은 게임이 좀 편했으면은 이렇게 앞에 나가서 호라이즌 깔고 이러면 되는데 뒤로 이렇게 서서히 밀리니까 마우카이가 궁 딱 쓰면은 이제 답이 없지. 확실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딜 그래프가 좀 안 좋게 나온 폭발 딜. 저분이 살겠어요? 마우카이의 궁극기를 통해서 탈리아 어떻게 합니까? 탈리아와 특패 행방. 근데 탈리아 루나미면 탈리아가 좋긴 해. 탈리아가 루나미는 카운터 치는 픽이라 미드에서 이제 오히려 뭐 바깥에서 항상 해왔던 바루스가 없으니까 루나미 나가면 노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쟤네가 좀 까다롭긴 해. 그래서 세나 노틸 레나타 나오고 정글 픽을 빼서 오는가. BLG도 데미지를 채워야된다는 숙제가 있긴 하거든. 짜오 뺏기 너네 데미지 어떻게 채울래. 우리가 해봤는데 세나 넣고 데미지 채우기 뭐 같더라고. 너네도 한번 해봐라. 데미지는 미드로 채운다. 아직은 뱀픽 둘 다 그만그만해. 어디가 좋다고 보기 어려워. 미드 5밴드인데 오 니달리 진짜 큰맘 먹고 나온거 니달리 건방진데요. 아깔리 정글러 너 저지력 없네.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어. 한타를 보면 아칼리가 할게 많은데 라인전 단계에서 좀 많이 피곤해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 정글 니달리라 템포가 좀 빨라 싸한테. 뭔가 이번 시리즈 컨셉은 주도권이 중요하니까 정글 미드 주도권만 보면 BLG가 좋은 게 맞는데 투머치한 느낌도 들어서 이거는 BLG 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게임이 항상 그래?
저런 챔피언들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니달리 트리스탄 하면은 정금이도 템포가 진짜 빠르긴 하거든. 저게 이제 킬로 굴리는 것보다는 땅 따먹기로 굴릴 거야 아마. 아칼리 무난히 가면 좋죠. 근데 아마 무난히 안 가게 괴롭히겠지. 아칼리가 기대기에는 정글도 자기 밥 벌어먹기 힘든 구도라. 엄청나게 뚫릴 수도 있는데 그치. 적당히 버텨줄 것 같아요. 저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트리스탄 아칼리 해줘야 되는 임무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야. 트리스탄아가 무지성으로 미드를 존나 밀 텐데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거기서 니달리가 갱 템포를 앞서 나가면서 짜오가 미드게임 못하게 하겠지. 걔네 그게 쟤네 승리 공식일 거야. 네. 그러니까 쟤 넘어지면은 세게 맞을 것 같긴 해. 다만 이제 세나 산테도 시너지가 있는 조합이긴 해서 감각들 그건 조금 무서운 부분도 있네. 산테 세나도 좀 역하긴 하다. 다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라인 스왑은 결국 위치가 켰네. 바텀 라인전 자체 위치가 켰네. 어유, 네. 바텀 라인을 약간 전면 아깝긴 한데 니달리 드리블 조금 했다. 템포 좀 늦췄다. 얼마나 노틸이 테일 대기한다. 그러니까 몇 초라도 더 노틸이 이거 테일 타러 갔어. 오면은 테일 탈 것 같아. 엘크가 있는 지역으로 제우스 한번 달려 들어가. 너 노틸 없냐? 주먹 한번 당기면서 야, 노틸 없어? 내려보고 있는 제우스인데. 진짜 잘 때려. 너무 좋은데요, 제우스. 바텀이야. 일단 노틸러스가 넘어. 이게 또 세나가 있는 쪽에서 그러면 서로 오케이. 인정. 서로 그냥 인정. 니달리 상대한테 그게 문제죠. 내정글 먹기가 좀 어려워지죠. 이것도 제 방송이긴 한데 탑하다가 니달리에게 굉장히 킬을 주면은 한 2분 뒤에 우리 정글이 죽어요. 일반적인 성장 잘 성장처럼 보이는 성장의 설정 어떻게 보면 저거 스톤 들어갔네. 레드병 다 안 닿고 개꿀. 노플 만들어 버린 것이고요. 미드 너무 잘 버티고 있고. 아 여기까지 내려와 있군요. 오호파미. 어? 에이크를 한번 당겨봤는데. 까비. 어? 일단 신짜오가 옆에. 아! 오너도 신나게 한번 찔러봤는데. 그리고 더 들어가긴 좀 애매하니까. 달려옵니다. 페이커가. 아 오레벨이긴 한데. 오 스리전 너무 좋았고요. 아름답죠. 엘크 짜에서 모든 걸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오! 오! 아래쪽으로 오너 쪽으로 한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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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오! 바텀? 바텀? 오! 빼야 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딜레마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오! 오! 노플이라 저 큐 맞으면 좀 위험할지도. 오! 피했고. 아, 개초딩 스킬. 와! 턴 또 뺐고요. 미드는 알아서 잘 크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 산테가 어쨌든 갱은 많이 받긴 받은 거라 산테가 잘 크고 있는 건 맞아. 이게 세나가 빨대꽂이 산테라서 좀 부담되긴 하거든. 그러니까 니달리가 이제 맛이 좀 아직 없는데 언제까지 맛이 없을지. 양팀 간의 서폿 간의 서폿들의 무빙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재야 고맙다. 또 해야겠죠. 예. 서포까지 무빙이 좋은 게 해야겠지? 순도 해야겠지? 아 풀백한 산 거니까. 니달리 노플이었어. 딱 니달리의 근데 변수만 빼면 BNG도 조합이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탑 쪽에서 채굴이 나가긴 했는데 오. 상대 정글이 오우 하면은 사실 BLG 조합이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제 아칼리가 좋은 정도인데 안 좋은 점도 있어. 세나 트리 정도는 잡을만한데 나머지를 잡으려고 보면은 좀 그렇긴 해. 절레절레 하게 돼. 근데 일단 잘 크는 게 중요하니까 아직은 잘 크고 있어요. 아칼리 BLG는 우선 선회를 왔어요. 와 근데 세나 깔짝이 너무 개열받는다. 아칼리가 라인 클리어가 안 되니까 계속 괴롭히네. 아 상대가 좀 초반에 범용성이 좋아가지고 빡세네. 딱 하나 진짜 니달리가 안 좋은 변수를 크게 가지고 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좋은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BLG가 턴을 길게 썼거든요. 어? 될 수 있나요? 봤어요 봤어요. 와우 나이스. 나이스가 더 잘하는 스틸. 한번 싸움이 나야 될 것 같아. 이게 갈가먹히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건수 잡아서 싸워야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갈가먹혀. 상대가 푸시력도 좋고 템포가 빠른 조합이라 니달리가 교전에 좀 약하거든. 그치 또 급하게 싸움려면 터질 수도 있어가지고 애매한데 한번 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갈가먹히고 있어가지고. 오 전령 좋은 건수죠. 좋은 건수죠. 템포 싸움 안하고 한타 할 수 있죠. 건수 좋아요. 대놓고 5대5는 4대4는 좋죠? 슬슬 템포 이쪽으로 온다. 니달리 맛이 없지 아직까지는. 무스 형이 턴 다 빼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힘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런 거 쇼그 안 치면 자크가 좋아요. 프리스타다가 돈 쓰고 오는 것 같아. 아, 어. 이거 일단 위쪽에서 보는 라이트가 돈을 쓰고 제압류를 하는 거라서. 저거 돈 쓰고 오는 거. 줘야 돼? 아, 이거 먹으면 대박이 되죠. 게임 거의 고칠 수 있는데. 맞아 보여요. 먹고 이기면? 힘이 나기는 나는데. 아는데요. 어. 일단은 드래곤이 아직 체력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보나요? 어, 트위스타 갈렸어. 풀고 한번 흔드는 거죠. 페이커가 미드 갈렸어. 트위스타 빠지고. 할 만한데? 페이커 말이 쳤어. 오, 폭래? 칼리? 목걸이? 아니, 잠깐만. 자, 페이커 뒤쪽 이동. 아, 뒤쪽에서 아칼리 일단 밀려났고요. 이거 한번 미는 쟤네 유지력이 좋아서 안 돼. 테우스가 뒤로 가면 이제 꼬리가 잡힙니다. 쪽에 따라붙는 그 사람. 아, 쟤네 유지력이 징글징글한 애들이라 한번 밀리면 답 없음. 아, 이거 먹었어. 진짜 개유리했는데.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도 날아가거든요. 이거면 타워 다 날아간다 이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보는. 이게 한타를 해서 니달리와 짜오의 한타 파괴로 차이로 갔으면 몰랐는데. 아, 그렇게 안 됐네. 사실 정글 챔프 빼면은 4대4는 쟤네도 할 말 있거든. 뭔가 플레이가 정글 챔프 차이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트리스타를 뒤로 세구 선수가 잘 때렸기 때문에 와, 이건 선수 어떻게 했냐 이러면. 이러면 끝났지. 진입됐을 때 이뤄낼 힘이 없어요. 본 선수가 진짜 컨디션이 좋다는 게 느껴지네요. 본 선수의 그 좋은 무빙 계속해서 초반부터 언급됐던 장면이 있었는데 본 선수의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해서 T1의 전장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거 싸움을 너무 못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못했다가 아니라 싸움을 너무 해본 횟수가 너무 적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싸워야 좋은 조합인데 싸움 횟수가 너무 안 나와. 저 왼손 형제가 자꾸 라인 밀면서 연병 한 아니 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화가 나네요. 아, 트위스타라는 거 트위스타 챔피언 그 챔피언이 이제 날레다. 날레다. 영의 포탑 날레다. 그러니까 아칼리도 교전이 나야 활약할 수 있는데 교전이 지금 안 나니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먹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쟤네도 싸움 잘못 나면 끝나거든 조합이. 근데 계속 속도전으로 이득을 보니까 그렇죠.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저 강함을 산체와 세나가 이어받으면서 트리스타나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번 팍 그냥 어? 선수만 바텀 쪽에 붙어 있고요. 그래! 팍! 그렇지! 싸움 열어! 전투! 교전! 그렇지! 교전이거든! 그렇지! 그냥 팍! 물어 팍! 그냥! 팍! 자, 오른쪽에 일단 막고 있는데 오른 일단 대처를 뒤쪽 이동을 했고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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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정글이 죽은 거라 이거 좀 잠깐만. 정글러가 죽었는데? 인원수로 일단. 오케이 인원수로 먹기. 좋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 미드 쪽에 영역 활용. 지금까지 보였던 그 모습들만 온도 결단을 내렸는데 창 맞추고 어? 와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되네?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진짜 억까요 억까 그래서 이거 유명하다. 안 무너진다? 억지로 계속 왔으면 바론 일단 시간 벌어야죠 시간 벌어야 돼요 이거 제우스가 잠깐만 이거 싸한테 바텀 밀고 있는데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런 바론 넘어피고 뒤쪽 이동했는데 주격수도 좀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갔어 잠깐만 나 거기 나온 거 아니야? 너 거기 나온 거 맞아? 아니 이게 줄줄이 게임이시 그냥 이거는 너무 아프게 들어갔어 아니 이동아 천점에 라인 세 웨이브를 쳐먹었다고 그동안 T1이 무너진 거 같아요 아 그리고 비니 와 있었어요 구만 수적으로 이러면 결국 구만 수도 세 웨이브의 챔피언까지 야 온 잘한다 온신 잘하네 온신 날카롭다 야 와 저거를 니달리라 가능한 각인 것 같은데 그니까 저 거리 플러스 아칼리 플러스 포탑까지 끼고 있는 상황인데 야 이거 교전 유도가 될래나 그래도 우리 팍 해야 돼요 이게 안 싸우면은 갈가먹히는 조합이다 팍 해야 돼 팍인가요? 약간 질척거리는 것 같은데? 질척? 이거 질척거리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안 좋은데요? 질척거리는데요? 세나가 뒤에서 지금 개꿀 빨고 있는데? 아, 질척거리는 싸움이 돼버렸는데요? 그 산테. 하지만 산테가 살아있다는 거. 하지만 산테가 남아있죠. 형이야. 버립니다 BLG에게 형은 30분 내내 파밍만 했어 이번 판 BLG 운영 잘했다 조합도 잘 짜고 네 뭐 끝난 거 아니니까 네 번째 세트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아 잘하네 CG
아 근데 엘피의 루시안이 좀 충격적이긴 하다. 사실 아칼리 픽이 너무 맞추긴 어려운 게 아칼리는 이제 빛과 어둠이 나올 수 있거든. 근데 미드가 5밴 돼가지고 거기서 아칼 미드 픽이 날카롭게 나오긴 좀 어려워.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미드가 5밴이라 날카로운 미드 픽이 나오긴 어렵고 장단점이 있는 픽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 한번 팍 뭔가 좋았는데. 근데 싸움이 너무 늦게 났어. 사실 좀 자주 싸웠어야 되는데 싸움이 너무 늦게 나왔어. 진작에 좀 자주 싸웠어야 되는데 상대가 너무 간지럽게 잘하더라. 정답에 가까운 건 자크를 땡겨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게 자크를 땡기기에는 원래 정석 빌드업은 이거야. 미드를 먼저 밀고 자크를 풀어준 다음에 풀린 자크가 나가는 게 맞는데 미드를 지금 먼저 못 미니까 그래서 자크도 안 풀리니까 못 나오고 저렇게 되는 것 같아. 미드와 탑으로 이어지는 트리타나 그쪽 라인이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 판은 사실 니달리가 맛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그냥 조합이 좋긴 했어요. 내가 아까 막 말했잖아. 정글 챔피언 빼고는 쟤네가 좋다고. 쟤네가 나머지 4개의 픽이 졸라 좋긴 했어. 세나 노티게 산테면은 뭐 속이 안 좋아. 역겨워. 산테를 잘랐어야 됐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칼리가 나간 거는 여기 1, 2, 3, 4를 보면 아칼리가 맞아. 왜냐면 1, 2, 3, 4 얘네가 아칼리의 존내 쥐약이에요. 근데 산테가 딱 나오니까 형은 암살자를 매우 사랑해. 이래서 이래버리니까 이제 아칼리가 끼약 하려고 하는데 이만한 형이 형이야 이러고 있으면 이제 좀 그렇죠. 어렵다 근데 이거는. 근데 그거는 정글도 연결되는 거라. 만약에 여기서 니달리 대신에 마오카이나 세주가 나오면 그것도 아칼리가 싫어하는 거라서 이건 좀 어렵네 판단이. 이거는 이프가 너무 많다. 어렵다 어려워 이거는. 아 뭐 기본적으로 쟤네가 자랑이 나는 것 같아. 솔직히 이 경기도 쟤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쫀쫀하게 좀 이렇게 돌리는 운영 이거 좀 잘해가지고 안 넘어지더라. 펑. 그러니까 팍이라는 게 원래 몇 번 더 당할 수도 있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 그지. 그거부터가 쟤네가 존나 잘한 것 같은데. 저거는 조전주도 당하면은 지는 조합인데 안 싸워주고 계속 괴롭히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우당탕탕은 안 해줬어. 맞아 우당탕탕 아니 그게 핵심이지. 잘하더라.